안녕하십니까. 똑소리 나는 기장 실무비법의 5분 특강 남미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장 수임 시 신규 거래처 상담에 진행하는 내용으로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기장 수임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등록을 위한 상담 자료 요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자 방문 시 필요 자료를 요청을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을 상담을 진행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관리 회사의 신규 사업자인지 계속 사업자인지 먼저 여부를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관리 회사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먼저 파악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사업장 현황 파악으로 이제 업태 종목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사업자 등록증 요청을 진행을 하고 기초 정보 자료를 수거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회사가 인건비를 지급한 회사라고 하면은 이제 인건비에 관련된 관리 대장을 만들도록 안내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때 입사 관련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고 인적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사일과 사대보험, 기타 부양가족 유무 등을 확인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 인건비 관리 대장으로 퇴사에 관련된 내용을 또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요. 퇴사일과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인지 자진 퇴사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퇴직금 유무도 확인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지급 관련 요청에서 저희가 매월 급여 내용을 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주는데요. 이때 이제 업태 종목에 따라서 현장직 인건비인지 사무직 인건비인지 제조업체, 건설업체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시고요. 일용직이 지급이 되었다면 일용직 지급 명세서를 또 명단을 또 요청을 해야 되고 기타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자료를 요청을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인건비에서 사대보험에 대한 내용을 또 안내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때 국민연금은 9%에 해당이 되고 근로자 부담금과 회사 부담금이 반반 적용이 되고요. 건강보험료는 6.46%인데 반반, 근로자와 회사 부담분이 반반 적용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별도이고요. 고용보험은 1.85%인데 이때 근로자 부담분은 0.8%에 해당이 됩니다.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 부담분이 전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업종별 이유를 별도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대략적으로 4대보험은 18%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때 매월 받는 납부서가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에 대한 안내를 꼭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기장 수임 시 신규 업체 상담입니다. 그러면 상담하는 내용에서 세금에 대한 부분을 또 안내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법인세와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 구조에 대한 내용을 안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면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이니까 세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고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이제 과세 근거로 공급가액에, 매출 공급가액에 매입을 빼고 인건비 경비를 빼서 당기 순이익이 나오면 과세 표준에 대한 법인은 법인세율을 적용을 하고요. 개인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법인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에 해당이 되고 지방세 별도이고요. 종합소득세율은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6%고 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율은 세율 규제가 더 많기 때문에 세율에 대한 안내를 꼭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율에 대한 안내를 진행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세금 산출 부분과 직원에 대한 명단을 꼭 안내를 해서 사업장 관리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분 특강의 남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